오케이, 백민철 통문장입니다. 일단 클래스 카드 과제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하지 않았네요. 마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녹음도 안 했네요. 낭독도 하시고요. 녹음도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호호하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영어는. 오케이.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laugh loudly togeth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큰 소리로 함께 웃는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 질문은 What are they doing?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틀렸는데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중에 두죠. 그러면 이런 질문과 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고쳐야 될것 같은데요? What do they do? 헤이, 테이 누가 마음대로 테이로 바꾸래요. 아 What do people do? 헤이, 그렇죠. 헤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people do? What do people do? 그랬더니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헤이, What do people do?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이 문장하고 그 다음 대답하는 문장은 쌍을 이루고 있네요. 됐습니까?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They are doing a rapper exercis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R.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R.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they doing? 바로 위에 있죠.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doing a laughter exercise. 오케이. 예. People meet every day. People meet every day. Or in a laughter club. In a laughter club. And laugh. 15 to 20 minutes. 오케이. 그래서 People,그렇죠. People 또 쓰기 귀찮은데. they. 됐습니까? 그래서 end를 보고 접속사로 합니다. 접속사기 때문에 누가다를 두번쓸수 있어요. 여기에 누가다 사람들이 만난다. end 뒤에 누가다 그들이 죽는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는 아닌 것 같은데. 맞나? 한번 혹시 이거 아닌가요?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거 1등 것 같은데요. Everyday는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닌 조금 복잡한 질문이긴 한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open? 와우! Excellent! 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오케이. At a laughter club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그러면 혹시 이것도 할수 있을래나? 오케이. For 15 to 20 minutes.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 와우.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long do they live? 그렇지. 와우.
무슨 뜻이야? 얼마나 오래 그들은 웃니?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do they live? 했더니 They live for 15 to 20 minutes.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They live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오케이. 그래서 내가 it은 뭐 대신 뭐죠? People. 아, people 대신 올 수가 없습니다.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아, the laughter club. The laughter club? Laughter exercise. 오, 그렇지. 또는 바로 윗 문장하고 연관을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하기에. 얘를 지우고 뭐를 이게 뭐 대신 왔는지 우리말 해석과 영어도 잘 보면서 우리말 얘 지우고 뭘 써도 되냐면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영어도 똑같이 맞춰주면 that. 어, that? that까지 갈고 that, that처럼 복잡한 거 너무 긴 거 쓸 필요 없고 to. 오! 그것도 돼 그래. Live for 15 to 20 minutes. They laugh because to laugh for 15 to 20 minutes makes them feel good. 됐습니까? 네. 오케이. It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아 참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습니까? 네. 오케이. 래핑의 두 가지 뜻. 웃는 중인 웃는 것. 중에서 여기서는 웃는 것. 오케이. To laugh의 네 가지 뜻. 웃는 것, 웃기 위하여, 웃기 위한, 웃어서. 그래서 웃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길어봤죠 이거. 됐습니까?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Why?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면 Why do they laugh? Why do they laugh? 왜 웃니? Because laughing for 15 to 20 minutes makes them feel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you laugh When you laugh We breathe quickly Quickly And exercise our pace, shoulders, and chest.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얘가 공통점이 있어. 접속사. 그렇죠. 얘는 누가 다를 누가 뭐 할 때 만들어주는 접속사고요. 얘는 누가 다 10에서 15분 동안 웃는 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 인데 다짜 떼버리고 얘는 때문에 만들어주는 접속사고 얘는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지? 네. 그쵸? 무슨 뜻하고? 언제 하고? 할 때 할 때 얘가 언제 란 뜻이 될지 뭐뭐 할 때가 될지는 웬 뒷부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랬어. 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when you when you laugh는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는 묻는 뜻이 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때가 된 거고요. when 뒤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묻는 말이 와 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다? 너는 언제 웃니? 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해줘야지. 네. 그렇죠. 그래서 또 end를 가지고 end 앞에 누가다 또 end 뒤에 또 누가다인데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똑같네요. 네. 둘 다 하다시도 됐습니까? 오케이. 자 quick은 뭐야? quick 빠른 quickly 빠르게 오케이. quick은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렇죠. quick 서비스 어떤 서비스? 빠른 서비스죠. 네. quickly는 무슨 시야? 어찌 시? 와우.
어찌 씨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어요. 어찌 숨 쉰다? 빠르게 숨 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quick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ow? 써줄까? 알았어. How? Do we breed when you live? 예, you가 이상하다. 어. 이게 어려, 이것도 뭐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웃을 때 우리는 빠르게 숨 쉽니다. 이게 좀 더 낫겠죠. 글 쓰는 사람이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can be good. Good for our health. Fo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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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는 뭐 대신 왔어? 되게 긴 거 대신 왔어요, 사실. 우리가 빠르게 숨쉬고 얼굴, 어깨, 그리고 가슴을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을 수 있다. 앞 문장의 내용 대신 왔어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다? What can this be good fo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this be good for? 그럼 빠르게 한번 해볼까? What can this be good for? What can this be good for? What can this be good for? 라고 물어봤더니 This can be good for our hea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영영씨 can.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됐습니까? 뭔가 충고하는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You feel stressed는 뭔 뜻이지? 너가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러면 이것도 마치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거 하는 역할이 뭐야? 접속사. 접속사 역할이죠. 사실은 뭐 이거 대신에 뭘 쓴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니야. 이거 써도 이렇게 해도 전달되는 의미는 똑같네요. when이 하는 역할하고 같은데 다만 뜻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오케이. loud는 뭔 뜻이었더라? 큰 소리로. 오케이. 아닌데 loud voice가 뭐였더라? 큰 목소리. 그럼 loud의 뜻은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러면 목소리가 큰이겠죠. 소리가 큰. 근데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y 붙이면 무슨 시로 바뀔 수 있다? 어찌 시. 오케이. 그래서 어찌 웃어라? 크게 웃어라. 큰 소리로 웃어라.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